저렇게 보시면 미소와 눈물, 검정불태의 두 여인 얘기입니다. 등 돌린 혈연 이모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오늘 법정에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첫 대면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특검의 이 결정적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장시호 씨였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이모 너무 잘 만들어서 대답을 안 할 정도도 됐는데 이해가 잘 됐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근데 저걸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론 최순실 씨가 좀 더 뻣뻣하고 뭐 미소 짓거나 장시호 씨는 좀 고개를 숙여 있어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지금 이 재판은 지금 최순실 씨가 여러 개 재판하고 있으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이거는 최순실, 장시호, 김종차관 이 셋이 이제 그랜드 코리아 레저하고 블루케이 계약하는 부분하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의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던 것 그와 관련된 재판에 또 피고로 나온 건데요. 예. 여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는 어쨌건 모든 혐의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죠. 거기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제2의 태블릿 PC까지 특검에 갖다 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안에서는 장시호 씨는 당당할 수 있어요. 지금 어쨌건 자기는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하는 상황이니까. 법정 안에서는요? 근데 최순실 씨 어제 헌재에서 보면 막 호통치고 뭐 증거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막 그랬지만 헌재는 최순실 씨를 단죄하는 그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거기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법정에서 지금 가뜩이나 지금 객관적인 증거는 본인에게 불리한 게 다 나오고 심지어 조카 장시호 씨가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에다가 이런 증거물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고개를 들고 만약에 이게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고 소리를 치면 그건 양형이 엄청나게 불력에 영향 끼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최순실 씨가 연출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를 만날까 봐 무서워서 변호인 접견도 못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좀 태도나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관계는 보면 최순실 씨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장시호를 데리고 다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후계자로까지 이제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시호가 지난번 국회 청문회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모가 이야기하면 저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주종관계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이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제2의 태블릿 PC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실은 두 사람 관계가 이제 끝났고 사실은 이제 최순득 씨 집안과 최순실 집안도 사실은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PC를 이제 최순실이 이제 장시호를 시켜서 집에서 가져나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숨겨놓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그 설득으로 인해서 최순득 씨가 결국은 주락을 해서 경찰에다가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냐면 또 자기 동생이 결정적으로 이 PC를 가지고 이제 혐의가 밝혀질 텐데 그걸 왜 주겠습니까? 결국 이제는 거기서 끝났겠다. 즉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다. 왜냐? 딸 같은 경우는 지금 8살짜리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최순실과 장시호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닌가 이제 서로 관계는. 그러면서 보면 장시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홀가분하고 여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구치소에서 약간 이제 좀 그렇죠. 무서웠었는데 개인적 관계 때문에 사실 이제 이모가 보면 혹시나 이제 막 눈 째려보고 이제 뭐라고 해야 할지 왜냐하면 그 서울수라는 게 이 변호인 접견을 하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매일 최순실은 변호인을 접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가려니까 이모 이 시간을 피해다가 저녁 늦게나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백 변호사님 저 최순실 얘기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왜냐하면 아무리 헌법재판소 본인의 공판이라지만 사람이 저렇게 180도 태세 전환이 가능한 것도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아무리 조언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어제 헌법재판소 나오기 전에는 완전히 준비돼서 나온 거였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하고 어떤 얘기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고 그건 딱 요약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기억해내고 그리고 무언가 자신에게 좀 불리한 부분인데 지금 어쨌건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 조사 기록, 그 수사 기록 다 확인하고 최순실 씨한테 조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증거가 없어. 그러면
증거가 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증거를 내놔라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기한테 형을 선고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네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역시 나중에 판결문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한 줄이 들어가면서 양형이 상향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에 따라서 맞춤형 전략, 맞춤형 태도를 태갖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이 두 사람의 오늘 서로를 대하는 표정,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참 의미심장한데요.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 두 사람의 관계, 표정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장시호 입장에서는 그 최순실이랑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객관적이 되는 거고요. 이전같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최순실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뭐 실질적으로도 두려워할 힘이 거의 없는 거예요. 최준실이 울었던 거는 장시호랑 관계없이 어떤 본인의 처지 때문에 울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조카랑 이모의 관계 때문에 뭔가 애틋해하고 그럴 여지는 두 사람 다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차 교수님 뭐 표정이나 태도도 관심 대상이었지만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 어제 헌재에 갈 때에는 검은 패딩을 입고 갔는데 오늘은 수의를 입고 왔어요.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방금 우리 백승문 변호사가 맞춤형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맞춤형 전략에 따라서 또 드레스 코드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는 본인이 앞으로 적극적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공격적인 모드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할 때 증거 있냐?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나는 사익 취하지 않았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들 예를 들면 옷값 같은 경우는 앞서 했던 윤전주 또 이영선 행정과 똑같은 그런 공격 아니 그 대답의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사복을 입으면 패딩을 입으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맞춤형 전략에 따라서 지금 옷을 그래 입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아무래도 형사재판 중이니까 본인과 지금 자신의 조카 장시호가 지금 진실을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뭔가 좀 더 방어 모드로서 좀 더 신중한 모드로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 사복인 패딩 같은 걸 입고 놓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재판부의 눈에도 좀 거슬릴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이 지금 재판이 임하는 마음 자세도 조금 더 이 조금 신중치 못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검찰 조사할 때 최순실 씨 다 사복 입고 나왔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법정 들어가면 아마 죄수 입을 거라고. 이게 왜냐하면 판사 앞에서는 최대한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최대한 불쌍해 보여야 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나오는 거하고 수의를 입고 나온 거하고 재판장이 보기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수의를 입고 나오면 뭔가 반성하는 모양새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아무리 검찰 조사할 때 사복을 많이 입어도 재판장 들어갈 때 사복 입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도 계속 사복을 입다가 재판장 가니까 수의를 입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 민영선 선생님 저 보면 저 장시호 씨 표정 자세히 보면 화면 같이 볼게. 이 뭐 예전에 청문회 때 저 왜 다시 끌려 나오다시피 했는데 장시호 씨가 점점 여유를 갖는 모습이 이 국정농단 사건이 어디로 중심 이동이 되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장시호 씨는 사실은 그 국정농단에 있어서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하고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혐의가 일테면 지금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최순실 씨하고는 중량면에서 범죄 중량이 좀 더 가벼운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만큼의 내공은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최순실 씨는 워낙에 모르쇠, 무슨 증거 대라, 심지어는 무슨 유도신문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아주 내공이 대단하신 분인데, 장시호 씨는 아직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지만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아들하고 좀 빨리 나가서 좀 편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범위 내에서 다 해서 그 이모, 순실이 이모가 맡아놓으라고 했던 그 태블릿 PC까지 다 갖다 주고 검찰에 법정에 협조하다 보니까 예.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죠.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표정이 이렇게 담담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 지금쯤 안민석 의원이 청문회를 하면은 훨씬 더 답변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반듯해졌습니다. 일단 뭐 영상으로는 그런데 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검정색 뿔테를 썼잖아요. 물론 보이는 표정은 달랐습니다만.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최순실 씨가 벌써 안경 색깔 있잖아요. 알 색깔을 벌써 세 번째 바꿨다고 그것도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일단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는 쇠붙이 물건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부치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세부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유해를 할 수도 있고 흉기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플라스틱 제품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반입이 될 경우는 이제 못이라든지 이런 게 반입이 될 경우는 그걸로 흉기를 만들어서 예전에 보면 그 교도소 내에서도 이제 뭐 살인사건이 난다든지 유해사건이 날 경우는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몰래 반입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잠시만요. 한번 제가 설명하고 다시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30일 바로 이 영국 통해서 독일에서 교육했을 때는 보라색이었고 중간에 이제 지난해 11월 2일이 무색 그리고 어제 바로 직전 헌법재판소 이제 증언대에 섰을 때는 갈색이었어요. 색깔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색깔 있는 게 보면 이제 눈을 좀 보호하기 위한 보호색 정도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구치소 내에서는 두 개 정도 그러니까 뿔테 같은 경우 두 개를 이제 반입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추가로 했을 때는 이제 그 돋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와 함께 이제 세 개.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아마 돋보기 같은 하나는 아마 그런 걸 이제 반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인 규칙은 어기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안경을 서로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예. 지금 교도소 특혜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원래 지금 안경 색깔이 세 개가 다 다르죠. 이 알 색깔이. 다 달랐잖아요. 실질적으로 빛 반사 때문이고 다 무색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무색이라고 하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라스틱 재질 안경이 두 개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약간 그 노안이 오시거나 이러면 이제 돋보기 같은 걸 하나 껴있잖아요. 그럴 때는 추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어제 논란이 됐던 게 뭐였냐면 헌법재판소 그 재판 그 증인심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핀을 꽂고 있어요. 그렇죠. 큰 핀을 꽂고 있는데 그 핀을 보고 굉장히 또 많은 네티즌들이 이거 흉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사용하게 해준 건 특혜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구치소에서 파는 거랍니다. 아~ 플라스틱이고요. 가격이 1,680원이라고. 머리핀도 파는 거라고. 네네. 이거 여기 묶는 걸 파는 거고 이제 완전히 플라스틱 제품이라 흉기로 사용될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워낙 지금 모든 국민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혹시 특혜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게 저 보랏빛 무색, 갈색, 저게 다 빛에 반사되는 것 때문에 네,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은 안경이라고 최순실 측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교정본부 측에서 확인해 보니까 법무부 교정본부 측에서 아예 색깔이 사실상 다 무색이다라고 지금 일단 저한테는 그렇게 확인해 줬는데 예. 실제 저게 무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일단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빛의 반사 때문인지 실제로는 다 무색이다라고 합니다. 차 교수님 이게 원래 뭐 우리가 안경, 뭐 머리핀까지 그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원래 최순실 씨가 처음에 제 채널에 단독 보도했을 때도 뭐 식수로 샤워한다는 등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도 뭔가 황제처럼 있는다고 해서 예. 지금 많이 논란이 됐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그때 영치금 문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뭐 아니라고 이제 그 교도소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순실 씨의 그 지금 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증폭된 부분은 결국은 저 국조청문 특위가 그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그때 사실 그 감방 청문회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상당한 실랑이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의원들이 그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냐 못 들고 들어가냐 상당히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그때 이 국조청문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그 여야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은 결국은 지금 그 법무부가 아직도 그 최순실 씨에게 상당한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러나 뭐 지금 이 구치소 측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그날 국회의원들과의 대면 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불식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 나아가서 국민들도 이진 최순실 씨가 여전히 거역서열 1위로서의 그런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이 자꾸만 이런 웃음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예. 완전한 본질은 아니다면 저 안경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민 원장님 이제 오늘의 핵심인 재판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장시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의 후원금 지급을 강요한 건 맞지만 나의 직업은 전업주부일 뿐이다. 즉 최순실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그렇죠. 이제 말로만 실질적으로 명함만 이렇게 문의만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사무총장이었지 실질적으로는 사무총장 1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 16억을 지원받고 국고 지원을 받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최순실 이모가 다 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최순실 이모하고 자기하고 선긋기를 하면서 최순실 이모한테 잘 떼어넘기면서 자기는 뭘 했냐?
최순실 이모가 가지고 온 돈을 조금 뺐었다. 그래서 횡령 부분만 인정한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선긋기를 하면서 빨리 아들 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협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장시호 씨의 오늘 오전 주장, 지난 청문회 때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신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영재센터 설립할 때 최순실 씨가 써오라는 기획서랑 제안서만 쏟아줬지 다른 부분에 관여한 거 없습니다. 영재센터가 만들어진 하루 뒤에 바로 만들어진 누린계획 홍보 온라인 광고대행 홈페이지에 관리를 맡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누린계획은 누구 회사예요? 최순실 씨가 만든 회사입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없죠. 관련 업무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없죠? 네. 저 말에 더해서 태블릿 PC까지 이제 특검에 제출한 건데 저렇게 되면 본인 가명 그리고 최순실 씨는 확실히 불리해진 거네요. 아 이건 지금 장시호 씨는 굉장히 형량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사실을 다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태블릿 PC를 내놓게 된 경위가 뭐냐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집에 있는 물품을 가져 나와라라고 해서 청와대 쌀하고 그다음에 그 김영재 원장의 처남이하는 회사 화장품 그다음에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온 건데 그 영상이 CCTV가 복원이 돼서 확인을 했어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근데 뭐를 들고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뭐 들고 나왔냐라고 하니까 이제 장시호 씨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태블릿 PC가 있다라고 해서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걸려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가져 나온 거잖아요. 장시호 씨 도망 다닐 때 뭐 했습니까? 제주도에 있었어요. 제주도에 아이가 거기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아이가 학교 끝나면 전화하고 아이 잠깐 만나고 하는 게 도망할 때 유일한 낙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아이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아이 때문에 아이가 어찌 보면은 기폭제가 돼서 장시호 씨가 아 어떻게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아까 민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횡령 조금 정도면 이거는 그 전에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쨌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분통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형량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장시호 씨가 특검의 강압에 못 이겨서 자기가 쓰던 걸 내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보면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 얘기만 나오면 일단 모르쇠로 밀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태블릿 PC도 지금 본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태블릿 PC도 본인 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본인의 사진도 들어있고 또 본인과 이제 여러 가지 이메일 보낸 것도 들어있고 또 본인이 어떤 행적의 IP 추적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PC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자신의 혐의를 결정적으로 입증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태블릿 PC를 다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또 하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분들이 보면 결정적으로 자꾸 이해하는 기폭제가 뭐냐면 바로 태블릿 PC와 관련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즉 이게 이제 조작됐다, 가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도 뭔가 그게 자기 거라고 해버리면 그분들이 시위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그쪽의 시위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 태블릿 PC는 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 무력화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마크를 보면 출시 날짜가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7월부터 사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사실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면 미리 예를 들어서 뭐 그 시험적으로 누구한테 선물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미리 나온 제품 신상들을 갖다가 이제 선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시중에 판매되는 것보다는 좀 빨리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훨씬 더 뒤에 마크가 빨리 찍힌 것이죠. 그렇게 볼 때는 아마 이 태블릿 PC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때 선물로 준 것이거나 아니면 최순실한테 선물로 준 것. 이게 아마 최순실이 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이 돼서 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것도 아마 특검에서 이제 뭐 추적을 할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갖고 그 뒤에는 라벨이 왜 8월로 돼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 부분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집회하시는 분들은 이거 봐라. 아직 출시도 안 된 거를 그 전에 개통됐다고 하니까 엉터리다. 이것도 조작됐다. 역시 지금 태블릿 PC 1번, 2번을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게 오히려 더 큰 의혹인데 예. 그걸 역으로 이 태블릿 PC도 좀 조작됐다. 특검이 또 강요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또 역으로 그렇게 시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최순실 씨 표정 같이 한번 화면으로 다시 보실까요? 오늘 입도 이렇게 다물고 좀 눈시울이 붉어지는 저 표정을 졌었는데 근데 어제는 민영선 선생님, 어제 헌법재판소 가서 최순실 씨 모른다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전 못 세봤습니다. 예. 130번 왔다 그러던데 저렇게 기억 안 나 50번, 아니다 30번. 이게 앞으로 저 횟수가 점점점 드러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야, 정말 모르쇠를 130번 했다 그러면 저렇게 하기도 힘들 거예요. 예. 기억 안 나까지 다 합치면 아니다까지 합치면 부인하거나 이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버티기 저게 총 210번인 게 경우가 됐는데 횟수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 숨은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르쇠 여왕으로 하나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렇게 하느냐 결국은 지연작전이라고 봅니다. 시간별로. 그러니까 최소한 시간을 끌어서 또 다른 증인 나오게 하고 본인이 최소한 알 것만 아는 것만 해서 지연작전에 딱 맞추게 해가지고 또 다른 증인들이 그 나오게끔 하면서 또 시간을 끌고 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갖다 계속 지연시키면서 지지자를 결집시켜가지고 나름대로 태극기 맞불 지표로 계속 버티면서 어떤 그 극적인 반전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모르쇠 여왕으로 등극을 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네, 차 교수님 오늘 네. 법정에서 확실히 확인했듯이 뭐 이모와 조카 사이는 등을 돌렸지만 네. 이 최순실 장시호 씨는 자신의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를 이용한 것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제일 먼저 취했던 것이 정유라 씨에 대한 소환. 를 바로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또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아들 문제를 아마 제 생각에 공략을 하지 않았을까 그 때문에 지금 이 장시호 씨가 이모 집에서 들고 나온 태블릿 PC를 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최순실 같은 경우도 바로 특검의 그런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유라 씨 보고 버티라고 끝까지 버티라고 그렇게 아마 어떤 식으로도 아마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또 이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뭐 정유라 씨도 그렇지만 지금 자신의 조카가 지금 이렇게 자신을 배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 그 특검이 이 좀 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약한 정을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아마 특검에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더 괘씸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도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식으로 그 특검이 가게 되면 자신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또 압박할 거라는 걸 뻔하게 알기 때문에 뭐 지금 그 다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 못 간다고 지금 버티는 이유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제가 네. 기억이 나는 게 최순실 씨가 처음 특검 조사를 받을 때 그 티타임을, 검찰 조사할 때 티타임을 할 때 쌍둥이 얘기를 했었다고 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검찰 조사할 때 이렇게 모성애를 자극하는 게 어떤 네. 수사기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수사기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들 있는 걸 협박을 해서 뭔가 뭐 딸이 있는 걸 뭔가 이용해서 안 좋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독일에 혼자 있는 그 딸을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딸도 좀 선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아 이제 빨리 어떻게든 진실을 규명하고 지금 나와 있는 혐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들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거기에 이미 본인도 아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에다가 딱 맞물린 상황이 됐으니까 어찌 보면 특검이 생각지도 않게 태블릿 PC, 두 번째 태블릿을 횡재한 거죠. 거기다가 태블릿 PC뿐 아니라 뭘 갖고 나왔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청와대 사람 뭐겠어요? 그럼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리거나 청와대랑 밀정 관계가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고 김영재 원장의 그 천하면 화장품이 있다면 그 화장품도 지금 어쨌건 또 특혜혹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다 진술한다는 건 지금 장시호 씨는 어찌 보면 이제 뭐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폭탄이 되고 있는 거죠. 엄마 최순실 씨는 이렇게 어제는 헌법재판소 오늘은 이제 법정에 계속해서 불려 다닐 때 이 딸 정유라 씨 쪽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단독으로 취재했던 비덱스포츠의 캄플라데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overnment didn't agree. I make BDEC bankrupt. It's very simple. I cannot pay the tax in the moment. I get 1,500 euro every month. I did this really for a cheap amount, but this was. 저 얘기는 돈이 좀 없다는 건데 네. 저렇게 되면 정유라 씨 도피 장기전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에서 지원하기로 한 200억 중에서 이제 한 30억 정도만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걸 믿고 지금 캄플라데가 이제 인수를 한 상황이죠. 근데 인수를 해보니까 이제 삼성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파산 직전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월급이 190만 원 정도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와 여러 가지 이제 임금 체계도 다르고 또 우리가 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보면은 이제 마술 그 마장 관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회사 대표인데 월급을 190만 원 받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그 저 정유라가 지금 도피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있는 마필 관리사 같은 경우도 5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예.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회사 대표인데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본인 지금 회사가 지금 파산을 직전에 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 좀 방어망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것 이야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순주 씨와 장시호 씨 첫 대면 오늘 오전 흥미로웠던 상황 짚어봤습니다.